네가 이름 뭐라고? 아, 너무 내가 몰래서 너를 만나가지고. 여기가 몰래 골목입니다. 아, 되게 골목골목 예쁜 상가들이 많구나. 아, 여기 고급스러워. 다 이렇게 섞여 있어. 그게 더 매력이다. 그지? 해월? 전투 비슷해. 자리 있어? 여기야. 아, 여기야, 여기? 응. 여기 가도 좋아. 여기? 어. 여기다? 어. 좋아. 언클 비스트보였습니다. 아. 난 그게 낫겠지? 어. 초코론이랑 트러플 크림 머신은 괜찮아. 좋아. 그리고 맥주는? 맥주? 와인도 파네 여기. 와인 너무 비싸다. 네, 그럼 맥주 먹어야지. 이제 너무 비싸. 아니면 니가 버틀로 먹어 봐라. 어? 나는 블랑 먹을래. 블랑? 어. 블랑? 어. 난 스텔라. 아, 블랑 두 개 주라. 아, 그냥 스텔라 먹어야 돼. 그래? 야, 너무 설레. 알료를 먹을 거야. 하트 좀 내려와야 돼. 여기 맞춰서. 여기 맞춰서. 더. 오케이. 이거 진짜 좋아. 나도 이거 이거 비싼 약으로 약간 두 개씩 먹어야 돼? 어. 맞아. 이 우리의 의식, 우리의 나이 들어도 술을 잘 먹기 위한. 근데 이거 먹고 나 소주 세 병을 너무 스무스하게 먹어버리는 거야. 이걸 먹으면 술값이 너무 많이 들겠다고. 메뉴판 치워드릴 때. 네, 치워주세요. 짠. 야, 나 3개월 이게 비타민이 들어가서 맛있어. 그냥 먹고 나서 얼마 있다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바로 먹어도 돼? 몰라, 나는 그런 거 생각 안 해봤어. 짠. 너무 좋아. 내가 몰래서 너를 만나다니. 이거 먹고 있다가 몰래 거기 가자. 거기 앞에서 사진 많이, 화장실에서 사진 많이 찍어. 좋아. 만들었구나. 네, 만들었네. 이거 트리플 머쉬룸이죠? 트리플 머쉬룸. 이거는 페퍼로니. 페퍼로니. 너무 향기 장난 아니야. 그러니까 냄새 너무 좋다. 야, 이게 바로 판단지. 탄수화물 90%. 이게 바로 마음의 양식이지. 이게 내 마음. 근육도 바로 받아놨네. 네. 한 번 나가들. 너무 맛있겠다. 트러플 향이 확 나. 그치. 아, 이게 안 잘려. 드시지요. 네. 잘라볼까요? 네. 이렇게 봐야 돼. 야, 향 장난 아니야. 야, 이태원 죽었어. 어, 그니까. 물레가 이태원도 너무 비싸잖아, 땅값이. 맞아. 물레가 제일 싸거든. 아니, 근데 이태원 죽은 지 좀 오래되지 않았어? 아니, 옛날에 나 갔을 때도 이태원 좀 죽었던데? 그니까 요즘은 진짜 시대 흐름 타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아. 너무 변화가 빨라. 한번 도와주지 않으냐? 들어! 페퍼로니 진짜 색감 이쁘겠다. 이거 페퍼로니 피자 진짜 맛있다. 이거 페퍼로니 자체가 진짜 좋은 페퍼로니다.
향이 향신료가 진짜 많이 들어가고. 나도 맛있어. 이 팩트는 진짜 맛있어. 너 곤찰레라는 거야? 반찰레. 반찰레 향이 엄청 진하게 나고 그러면서 짭짤한 향이 되게 좋아. 짭짤한 맛도 되게 좋고. 무엇보다 도우가 진짜 쫄깃쫄깃해서 너무 맛있다. 여기. 여기가 평평으로는 네이버 평에는 그렇게 나왔어. 블레에서 먹는 피자국 중에 제일 맛있다. 진짜 맛있다. 근데 이거 봐봐. 페퍼로니만 따로 먹었을 때 있잖아. 페퍼로니만 따로 먹어보면 되게 페퍼로니가 바삭바삭하면서 그 고유의 맛이 너무 맛있어. 피자로 먹는 것도, 피자로 먹는 것도 맛있는데 이거 따로 먹는 것도 엄청 맛있어. 야, 소금을 진짜 고소해. 이것만 따로 구워가지고 맥주하는 게 힘들 것 같아. 그치? 가볍고. 야, 느낌 맞지? 우리 집에 있는 맥주 하나 너가 먹어. 내가 친구랑 맥주집 가서 20만 원 나왔는데도 안 취하더라고. 친구가 질색하고 있어. 우리 오빠가 우리 오빠 30캔 먹거든 맥주 취하려고. 맥주는 안 취해. 안 취하더라. 맥주는 안 자기 안 취하대. 대빵 부르대. 내가 그래서 영어 이름 리버잖아. 맥주를 강처럼 마셔가지고 마셔도 안 취해서. 맥주는 안 취해. 소주만 취하지. 독일에서 태어났어야 됐나? 독일은 막 맥주로 샤워 먹고 맥주물 받아 먹고. 우리 이따가 올레 갈 거잖아. 지금 해놓고 갈까? 어? 해놓고 이거 먹고 있을까? 그것도 좋은 생각이다. 나 지금 내가 갔다 올게. 아니 아니. 나 내일 그 잘 먹었습니다.